김 과장, 경기가 불안할 때 어떻게 투자해? 이럴 땐 든든한 안전자산에 투자하죠. 앱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도 누리는 센골드요. 금이 모바일로 들어왔다. 누구나 쉽게 하는 금투자, 센골드. 금투자를 앱으로? 거품 없는 가격에 낮은 수수료까지 언제든 금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랑 잔돈으로도 투자가 되네. 김 과장 역시 금 과장이야. 순금도 저금도 현금도 이금으로 든든한 금 투자 생골드. 지금 다운로드 해보세요. 생골드.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오늘 아침 페이지 2 정용진 김동원입니다. 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네. 오늘 아침 페이지 2입니다. 네. 오디오로 듣는 또 많은 분들 계시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도 네. 계신데 저희 또 페이지 2 앱에서도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거기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7월 16일 목요일 네. 아침 오늘은요 당연히 뉴스삼 저희가 또 오늘 하루 챙겨 보셔야 될 뉴스들 준비를 했고요. 네. 요즘에 중국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들 높으신데 떴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이니스 동학 개미 운동이 지금 중국판 네.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국 현재 그 주식 상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동 상황들이 있을지 혹은 뭐 리스크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아 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네. 아 미국 주식이 좋긴 좋은데 많이도 올랐고 아 밤에 저 하려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중국으로 아니 장중에 그냥 일타 쌍피 할란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먹고 네? 중국 주식 상하이도 먹고 편리하긴 해 중국이 거의 뭐 시간이 우리가 꼭, 차이 꼭 거의 같이 예. 네. 하여튼 뭐 중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좀 더 지켜보시면 아마 좋을 내용들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네. 바로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실외보다 5배 더 오염된 실내 공기. 그대로 숨쉴 건가요? 식물 4,000개를 한 대에 담아 핀란드 숲속 공기를 선물하는 나아바를 경험하세요. 일반 식물 대비 최대 190배의 효율로 화학물질을 분해합니다. 식물 관리가 어려워 망설여지신다고요? 나아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원격 관리와 전문가의 방문 관리를 통해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이제 아무 공기나 숨쉬지 마세요. 나아바로 호흡하세요. 나아바 로고가 없다면 나아바가 아닙니다. 나아바.
네. 요즘 들어 더욱 광고에 매진하시는 우리 김 프로님 보면서 항상.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그 광고를 열심히 하려는 그 막 발생을 하는 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해봤잖아. 네. 그때 내가 광고비 지출을 해봤거든. 아. 아, 그게 진짜 엄청난 결심입니다. 광고지. 이게 광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선불로 광고비를 지불한다는 행위가. 네네. 사업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거예요. 특히 이런 젊은 이 농업하시는 분이 소정의 광고를 우리한테 냈을 때는 며칠 자고 오면 했을 거라고. 네네네. 네. 자, 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1%대까지 지금 나왔습니까? 그게 이게 사상 최저체예요. 네. 그렇죠. 역사상.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예전에는 CD 금리가 기준금리였거든요. 네. 양도성 예금증서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은행들이 코픽스 금리라는 것들을 이제 기준금리로 만들었거든요. 네.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중은행들이 조달, 그러니까 조달이라는 게 뭡니까? 수신이겠죠. 네. 정프로가 뭐 요구불 예금도 넣고 뭐 정기예금도 넣고 뭐 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픽스라는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 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거예요. 가중평균이 뭐예요? 잔액별로 이렇게 가중해서 네. 수신한 금리를 가중평균하고 그게 이제 코픽스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예대 마진이죠 일종의 네. 그걸 붙여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건데 이 코픽스 금리가 뭡니까? 거의 0%대 이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붙이더라도 예, 농협 같은 데는 사상 처음으로 1%대 대출금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죠. 대출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금리가 낮아진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낮출 때가 언제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바로 그 다음날 수신금리 낮추잖아요. 네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에 역대 최저 수준인 0.5%까지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당연히 이제 떨어졌고 거기에 연동해서 코픽스 금리가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금리도 이제 1%대가 나왔다. 물론 여러분들 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아니 저 김프로가 1%대라는데 왜 나는 3%고 2%입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하셔봤자 소용은 없으세요. 예, 아주 특별한 그 농협은행의 네. 농협은행의 대출이 1%대를 친 거고 대충 지금 제가 보니까 7월 16일 현재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니까 2.5에서 한 4% 현재 예 그리고 대출 금리가요 네네. 신한은행도 2.2에서 3.5 그리고 우리은행도 2.65에서 4 그리고 하나은행도 2.1에서 근데 농협이 7월 16일 기준으로 1.96 제가 볼 때 농협 그 이 대출 담당자가 행장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합시다. 아, 내일쯤 저기 신문에 날 것 같은데요, 행장님. 2.01보다 1.96이 안 낫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금융회사 다녀보면 네. 이제 행장이 또 그러거든. 야, 너 괜찮다 아이디어가 해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전체 금융 자체 그렇게 큰 그러기도 하군요. 이제 농협이라는 게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유니언이거든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제 대출도 농민들한테 많이 나가니까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던 거가 아닌가. 이게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했던 건데 문제는 제가 요즘 들어서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그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떠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 15일에 발표된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광의의 통화량 말씀드렸죠 M2라는 게 있다고 M2라는 네. 게 현금 플러스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자금 유동성을 통틀어서 M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유동성이 얼마 증가했냐 그러면 통상 M2 증가율을 증감률을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5월 기준으로 보니까 3053조 9천억이라서 4월보다 1.2% 월간으로 전월 대비해서 1.2%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2%가 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1986년도 이 관련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이후에 최대 폭으로 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도 34조 원이 늘었는데 한 달에? 한 달에 5월에도 35조 원이 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게요.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하면 9.9%가 늘었고 4월에는 9.1%가 늘었으니까 네. 이 증가율도 연간 증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해봐야 지금 뭐 똔똔치거나 뭐 글로벌 팬데믹 뭐 영향을 감안 안 하더라도 네네네네.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한 2% 그죠? 1% 후반이나 이 정도인데 시중의 통화량이 9.9%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월간 통화량 이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2009년 10월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융위기 직후에 정부에서 경기 엄청 살리고 고를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추고 아까 이 은행 창구에서 물론 이제 가면 1금융권에 대출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담보대출이지만 어쨌든 금리가 대출금리가 1%대를 친다는 거는 야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금리 부담은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출을 늘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유동성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었나 이걸 볼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계가 많이 늘었냐 기업이 많이 늘었냐 보니까 이 가계 쪽은 15조 763조 원을 늘렸고 기업은 14조 6천억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가계가 유동성을 더 많이 늘렸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이 현금은 현금 다발로 정프로한테 꽂히는 게 아니라 네. 정프로의 요금을 예금 통장에 꽂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M2로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계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이래서 받은 것도 있겠으나 야 이거 이 저금리면 대출 받아서 뭐 좀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딥니까? 부동산, 주식 쪽에도 청약 광풍. 최근 들어서요, SK바이오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새내기 상장 주식의 경쟁률이 거의 1000대1입니다. 네. 네. 노인도 대학생도 2시간 줄 쓴다. 이런 게 이제 오늘 탑기사로 나온 신문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자산 쪽으로 굉장히 빨리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동성이란 놈이 어떤 이벤트, 경기 상황이라든지 또 대외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을 주기 전까지는 네. 추세를 이룰 가능성이 있거든요. 갑자기 우리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높이겠어요? 그죠? 못하죠.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갑자기 높일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쪽 사이드 그러니까 주택가격이라든지 주식가격에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쪽에서 유동성을 땡겨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동성 그 확대 구간에서 자산을 취득해야 되겠다라는 그 아주 강한 경험을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본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지금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요. 네. 예전에 그 종합 그 뭡니까? 베스트셀러 순위에 네. 경제 경영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종합순위에 도고문고 같은 베스트셀러 뭐 분야별이 아니고 종합순위 그거 가보시면요 저희도 뭐 출판을 합니다만은 경제경영이 반 이상이에요 진짜 많아요 네, 그게 뭐냐 이 유동성 확대기에 내가 이탈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철저히 라이딩해서 이번 만큼은 나도 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생각을 많이들 한다 그리고 비교적 그런 생각을 젊은 층들 30대들이 훨씬 더 많이 하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네,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스트셀러 보니까 네. 정말 경제경영이.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뭐 자기개발 같은 게 참 뭐 높았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경제경영이 정통으로 높은 적은 정말 어떻게 오건영 팀장님 책이 1위입니까? 그 퀄리티로 따지면 1위를 해야 되나? 전 같으면 접근이 잘 안 됐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네. 저희 3프로TV와
또 뭐 다른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이 우리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런 비교적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에 대한 소구력을 높였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는 게 경제와 이렇게 융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부, 그죠? 아, 그냥 내 실력을 될까요? 쌓는 것 뿐만이 예. 아니라. 예전에는 자기 개발이니까 스피치, 대인 관계, 이런 쪽에 자기 개발이 많았다면 네네. 지금은 자기 개발 통해서 부를 어떻게 쌓을 거냐. 그런 쪽에 서적들이 많이 인기를 끌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부동산 관련된 뉴스인데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린벨트 이거 지금 해제를 아마 정부 쪽에서는 하려는 것 같고 네. 서울시는 반대하는 것 같고 팽팽한 이게 정부 고위 네. 관료의 어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홍남기 부총리가 뭐 한번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네. 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왜냐면 이게 부처 간에도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네. 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죠? 이런 거 다 협조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이 어디에 가 있냐? 지자체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울시. 그 협조를 안 한 상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역풍이 불죠.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려는 주무부처 수장은 아 글쎄요. 뭐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처장으로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최근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서울시 외곽 순환도로단지 이런 거 타고 다니실 때 보면은 야, 이 강남역이 이렇게 뭐 이렇게 녹지가 많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외곽순환 같은 데 타보면. 그죠? 거기가 서울이 아닌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 그게 많은데요. 이 굉장히 그 그린벨트의 비중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그린벨트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전체 국토 면적의 4%를 차지하는데요. 네. 서울의 그린벨트 비중은 얼마냐?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가 됩니다. 서울시 경계선 안에 예.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 25% 전체 서울의 2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 서울시의 그린벨트라는 거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과 서울 아닌 동네의 경계를 만든 것 같아요. 예. 서울 도심의 그린벨트는 없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이런 쪽에 이제 이 서울 위에 경기 북부와의 경계 지점과 그죠? 강서구 혹은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는 경기 남부의 경계를 그린벨트로 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 그린벨트도 정말 그린벨트가 있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산과 같은. 근데 어디 가보면 야 저게 왜 그린벨트지? 사람 사는데 저기 예를 들면 저기 농사 짓고 저기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비닐하우스 쫙 있고 네네. 거기도 그린벨트. 그래서 이 그린벨트도 1등급부터 3등급 아니 5등급으로 나누는데 있어요? 예, 그래서 3에서 5등급은 실제로 이제 그린벨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 등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이 3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그린벨트가 전체 그린벨트의 또 20%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효과가 그래야지 크지 않으면서 비교적 주거지역으로서 왜냐면 비닐하우스 한다 그러면 네네네. 정사지겠어요? 좀 평평한 땅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이런 데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제일 살고 싶어 하고 제일 지금 비싼 동네 꼽으라면 강남 서초 송파 아닙니까? 네. 서울시에서요. 그린벨트가 가장 넓은 구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전체 면적의 51%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남구는 15%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70 대책이 나왔잖아요. 7월 10일 대책의 근간은 뭐냐면 종부세 체계를 바꿔가지고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이런 분들의 세부담을 현실적으로 어제도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만은 법인으로 산 분, 또 신탁으로 해가지고 세금 절세 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중과를 하겠다라는 게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부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공급 확대가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 뭐 3기 신도시의 면적을 더 넓히고 뭐 그 주변을 넓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서울이 아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서울시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여기에 주거시설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은 야 MB 때 저기 세곡동, 그래서 요번에도 풀린다니까 곡곡이라는 거예요. 세곡동, 자곡동 뭐 그게 대부분 서초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세곡동 그쪽에 지금도 과천 가다 보면 왼쪽에 있잖아요. 그때 그 분양가가요, 예를 들면 30평짜리가 거의 3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분양가가 인근 그 기존 아파트의 40% 정도 좀 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당첨되려고 집을 안 사고 기다린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세가가 오르는 그런 정도의 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부작용을 없애면서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서 희망하는 지역에 네. 주택을 많이 만들고 그것이 공급으로 이어져서 세부담금의 증가와 이 공급의 확대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가 좀 철저히 스터디를 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의 일부 정도는 주택용지로 쓰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이 주거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예전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는 서울시도 그렇고 굉장히 공해가 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흰 와이셔츠 입으면 그 다음은 여기 까매지고 했거든요. 80년대 뭐 이렇게. 예, 예, 예. 예. 그린벨트 한참 저거 할 때.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공해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수소 경제다, 뭐 또 청정 에너지다, 이걸 많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린벨트가 존재하는 이유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린벨트가 필요합니다만은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뭐 이거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뭐 댓글도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야 도심의 재개발, 네. 재건축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그린벨트를 동시에 해야 되겠죠. 네, 그 네. 도심에 있는 뭐 저층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그렇죠. 높이. 예. 예. 자, 세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꽤 그래도 의미 있는 성장들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장조사 업체죠. SNE 리서치에 따르면 1월부터 5월 올해죠.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니까 현대차가 6위고 기아차가 7위. 네. 이번에 기아차가 처음으로 탑10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위, 7위를 합쳐서 뭐 기아 현대차 그룹 바라면 뭐 테슬라 다음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 세계 등록 전기차가 72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 그런데 20.3%의 증가율도 굉장히 큰 거지만 네. 이 시기가 뭡니까? 코로나19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단연 1등입니다만은 북미 공장을 셧다운 했지만 중국 공장에서 왕성하게 이제 생산하면서 12만 6천 대를 전 세계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오 테슬라 간다 그랬는데 요즘 뭐 테슬라 그냥 많이 보죠. 그리고 현대차는 2만 6,500 대를 팔았고요. 작년 동기 대비 조금 감소한 수준이고요. 기아차가 2만 1,300 대, 굉장히 크게 약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 늘었고, 테슬라 다음은 BMW, BYD, 폭스바겐, 르노 이렇게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BYD 같은 경우도 보니까 중국 코로나 그것 때문에 1위에서 3위로 테슬라한테 순위를 줬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관심의 영향이 많고, 정의선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만난다 그래요. 네. 답방 형태로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배터리 3사와의 어떤 합종 연행, 또 뭐 어벤져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대세는 전기차고,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볼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세 가지 오늘 전해드렸고요. 아, 오늘도 갈 길이 머네요. 중국의 투자 환경 어떨지 바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마니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마니커! 한 국가의 지식의 총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조재원 자녀 및 유학생들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인도하는 SAT 전문 교육 벤처 폴 아카데미.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우리 경제를 튼튼히 떠받칠 수 있도록 주재원 자녀 및 유학생의 교육은 폴 아카데미가 맡겠습니다. 아마존과 기술보증기금이 인정한 최고의 SAT 단기고득점 노하우 폴 아카데미를 지금 검색하세요. 네,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 오늘 예. 점심 약속 알죠? 우리 마니커 삼계탕 전주돈다 네. 먹기로 한 거. 그렇습니다. 네. 마니커 삼계탕. 그러니까 마니커에서 내놓은 그 진심닷컴이라는 네. 그 브랜드를 통해서 아마 이 삼계탕을 아주 실하게 네. 예, 만들어 주셔서 아주 편하게 그냥 중탕에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렌즈에 돌려 드셔도 됩니다. 아, 요즘 삼계탕 한번 끓이려면 뭐 쉽지가 않잖아요. 아유. 한두 번씩 이렇게 네. 푹 삶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는 마니커의 삼계탕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니커 먹고 또 계좌도 많이 커야죠. 네. 자, 오늘 중국 주식 이야기 해주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나금융투자에서 무슨 팀에 계신 거예요? 저희 이제 큰 틀에서 글로벌 리서치라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중국 담당 이제 네. 소팀장으로 있습니다. 아, 네. 중국 담당 팀장님이시군요. 네네네. 네. 한국 분이시죠? 네, 한국 국적입니다. 아니요, 글로벌 시대니까 경우에 따라 중국. 중국에만 살았을 뿐입니다. 네. 몇 년에서 했어요? 제가 한 10년. 어디? 아, 중국에서요? 북경에 있었죠. 북경에? 네네네. 아, 그래서 네. 약간 이 풍모가 예. 네. 네. 대국의 풍모가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북방 계열로. 그런 얘기 말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간혹 듣고요. 네. 북경에 이제 한 11년 정도. 아 진짜. 네. 그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오. 젊었을 때 리커창 좀 약간 닮으신 것 같기도. 아 리커창 총리의 후배긴 하죠. 아 그렇습니다. 아 북경대 나오셨지만. 네. 네, 북경대야. 북경대긴 하죠. 네. 네. 왜냐하면 시진핑이 칭화하고 네. 그죠? 네. 리커창이 북경이 그것도 약간 라이벌 의식이 좀 있죠. 자 그건 그렇고 요즘 중국 주식 왜 이렇게 뜨거워요? 갑작스럽게. 저 요새 7월 1일, 그러니까 정확히 6월 30일부터 해서 네. 이제 그동안 안 오르던 상해 종합지수가 오르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4, 5, 6월 달에는 이제 중국의 성장주나 뭐 소비주들, 마오타이나 네. 음식료, 제약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네.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낙수효과처럼 네. 뒤에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2,800포인트 정도 있던 게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7월 이후에만 뭐 3,450%. 몇 퍼센트 오른 거죠? 한 30%? 30%까지는 안 되고요. 대략 한 20% 가까이. 지수가? 네. 그 정도. 아, 2,800에서 3,400이 됐어요? 네. 이게 그 전에 안 움직이던 금융주라든지 네. 뭐 석탄, 소재 같은 이제 이런 소위 쩔었던 네.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면서 네. 지수가 이제 최근에 좀 따라 올라오면서 오지간한 것만 넣었어도 한 두 배는 다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수가 이제 기존에 좀 안 가던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네. CSI 300이라고 해서 상해 심천의 선백 종목으로 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른 이유가 이제 그 아까 안 올랐던 애들이 같이 오르면서 올랐다는 겁니까? 근데 그 안 오르던 애들이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배경하고 트리거 요인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배경이 된 거는 뭐 유동성하고 수급이 제일 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동성 쪽은 중국 정부가 아까도 뭐 김프로님 얘기하신 이런 M2 통화량 같은 데이터 중에서 예. 중국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갖는 지표는 사실 M2 통화량 같은 거 말고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지네들이 만든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절반은 대출, 나머지 절반은 이제 비은행성의 융자나 뭐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는 네. 데이터들, 네. 또 신기하게 좀 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데이터가 증가율이 늘면 사실은 지수를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 네. 떨어지면 긴축이다 해서 이렇게 보는데 해당 데이터가 일단은 상반기에 급등을 했고요, 증가율이. 네. 그리고 해당 데이터 잔액하고 A주 전체 이제 3,600개 상해 심천의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한창 중국 버블이라고 했을 때 2015년에 예. 그 통화량 그 유동성 대비
시가총액이 한 36%였다면 올해가 한 15%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풀린 돈에 비해서 예. 시가총액이 좀 덜 반영했던 측면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처음에는 소비성장주, 그러니까 되는 언택이든 뭐 소비주든 이런 것들이 가다가 예. 결국에 낙수효과처럼 유동성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효과 발휘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있고 한국과 유사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중국의 개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하고 또 그 외국인이 꾸준히 사다 보니까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폭발력을 갖는, 그러니까 배경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제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말씀드린 좀 쩔었던 이런 금융이나 대형 지수들도 올랐던 이유가 예. 6월 30일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어떤 금융에 대한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고 예. 7월 1일에 아시는 홍콩 보안법 발효되고 예. 위안화가 약간 안정되면서 무사하게 좀 통과된 대외 악재 요인들이 좀 해소됐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촉매제가 되면서 예. 마침 그날 또 PMI 지수가 잘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기관들이 좀 움직이면서 예. 거의 빈집 상태였던 그런 금융주나 이렇게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형 예. 지수를 올리는 주식들이 좀 가면서 트리거 요인들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복합적이었고요. 네. 배경은 어쨌건 돈들이 좀 많이 풀린 상태였다. 중국. 그래서 일부에서 네. 그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슬슬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할 정도로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그 서프라이즈 그 예상이 좀 나오더군요. 네. 일부에서는 뭐 4%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경환 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침 오늘이 11시, 예. 한국 시간 11시에 이제 중국 2분기 GDP하고. 그러니까요. 예, 6월 데이터 발표됐고요. 예. 사실 원래도 저희가 잘 못 맞추는데, 예. 올해 온, 그러니까 2분기 성장률은 특히나 중국 애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의견이 엇갈리는 편차가 예.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좋게 보면 조금 말씀하신 4%대 얘기도 있고요. 예. 저희는 전년비 한 2.9% 정도. 예. 그러니까 지난 1분기가 마이너스 한 4.6%인가 나왔으니까요. 예. 일단 증가세 전환이 되고, 2.9%까지 보고 시장에 이제 저희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2.5% 정도 보는데 예. 제가 4, 5, 6월 달에 중국의 산업생산 나온 것들을 보면 산업생산하고 GDP가 가장 유사한데 그렇겠죠. 2% 후반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죠. 물론 안 예. 믿으시는 분들도 안 믿겠지만 어쨌건 발표되는 수치 자체는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4, 5, 6월 달에 일단 워낙 데이터들이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폭이 컸기 때문에 예. 2% 2.5% 이상만 나온다면 예. 시장 예상을 좀 상회한 서프라이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제금융 시장에서 특히 이제 그 원자재 시장에서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구리 가격이 지금 뭐 최고치를 치거든요. 네. 계속 신고를 쳐요. 물론 이제 뭐 칠레나 이런 데서 뭐 공급 차질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산업 생산 말씀하신 것들이 비교적 왕성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것 반영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발틱 해운 주식 같은 것들도 계속 네, 올라가는 게 중국 경제가 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야 코로나 때문에 미국 유럽 이런 걸 보다가 중국 가면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자각을 좀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반기 전망 제목을 제가 중국 증시 전망이긴 했지만 예. 뭐 어두워지니 잘 생겨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정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이 어쨌건 뭐 역병을 퍼뜨리고 전반적인 상황에서 조금 뭐 마음으로 보면은 조금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네. 이제 설들이 있지만 이제 경제 관점에서나 정책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 대비 특히 신흥국 내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어려워진 상황 측면에서 보면 네. 중국의 체력이라든지 네. 내수라든지 정책을 좀 끌고 가는 힘 그런 것들은 좋은 편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일 때 당연히 뭐 미국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이뻐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이제 중국 증시를 사야 되는 이제 로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 예. 경제 같은 경우도 체력이 좋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올라오는 경기의 상당 부분은 생산, 공급적인 측면이랑 투자 이런 것들로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예. 어쨌건 소비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수출도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물론 이제 수출이 잘 나오는 거는 방역 물품, 병주고 약주식으로 예. 방역 물품이나 헬스케어 품목들이 상당 부분 기여는 하지만 그래도 공급 차질을 빚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수출도 바닥은 찍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놓고 보면 현재 이런 상황 놓고 봤을 때 위안화 환율이나 경제 흐름 자체는 가장 정상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흐름이 자체가 회복을 계속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나아 보이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수출 많이 하잖아요. 네. 수출은 지금 여러 곳에서 좀 막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막힐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 유럽도 뭐 좀 제재한다 그러고 맞습니다. 미국은 더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기대치 자체를 낮추고 봤을 때 상대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아. 사실 뭐 몇 년 전으로 놓고 보면은 전반적인 총량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흑자 폭이나 이런 것들은 네. 기대보다는 낮은 편인데 어차피 무역 전쟁 터진 지가 2018년부터 해서 거의 3년이 돼가고 예. 전체적인 현재 관세율이 굉장히 올라온 상황 속에서도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네. 기타 아프리카나 신흥국이나 기존에 제가 이제 뭐 중국 처음 담당할 때는 그냥 당연히 미국 20%, 유럽 존 20%, 일본 8%, 한국 6% 이렇게 이제 꽂아놓고 저희가 보다가 예. 지금은 그런 비율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얘기로는 다변화되는 측면이 그런 이제 내구성을 좀 키운 것 같고 생각보다 이 생산 밸류체인이 이 정도로 따라오는 나라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굉장히 첨단 제품들은 아니지만 중저가 쪽에서도 여전히 양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감소폭이 크지가 않고 네. 네. 뭐 이번 달에는 또 수입 데이터도 꽤 좋았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무역합의 이행을 하기 위한 대두라든지 원자재 수입 농산품 수입이 많아졌거든요. 뭐 어거지긴 하지만 이행을 계속 하려는 시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뭐 내수도 괜찮게 보이고 무역합의 이행도 하려는 시도로 좀 저희가 수출을 자 근데 한국 받겠습니다. 주식 시장하고도 약간 유사점이 있는 게 한국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뭐 3월 달에 저점 찍은 이후에 필수 소비재들 예를 들면 한국 음식료 같은 게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주식시장에서 시총 1위가 마오타이거든요. 시총 1위가 아 몰랐어요? 아니, 마오타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네, 1위인지 몰랐어요. 마오타이가 뭐 제가 알기로 한 37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 마오타이 그 비싼 술이 필수 소비재냐 하지만 중국 사람 입장에서 필수 소비재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게 많이 오르다가 아까 김영환 팀장님 얘기대로 일종의 키 맞추기? 네. 전혀 쩔었던 데들도 이제, 아, 뭐, 마오타이는 33% 뭐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도 좀 올라야지. 근데 한국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며칠 네, 전부터 언택이 네, 네. 좀 그렇죠. 주춤하고, 네. 컨택이 좀 올라오잖아요. 네, 자동차라든지, 뭐, 네. 은행 이런 것도 좀 올라오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지, 왜냐면 어제도 윤지호 센터장이 나왔는데, 야, 여름 동안에는 좀 장기 소외됐던 수출주 같은 거 좀 봅시다.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도 방송 들었는데 네.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대신 이제 중국이 3분기에 그런 효과가 나느냐 4분기에 나올 거냐는 조금 저는 뒤쪽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중국의 지금 뭐 소위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이런 업종들이 가려면 전반적인 예. 가격, 수요, 공급 다 전반적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예. 조금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예. 확실한 거는 그런 어떤 키 맞추기 형태로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예. 충분히 4분기 또 베이스가 생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은 가격 대비해서 상당적으로 주가가 못 오른 측면이 있어서 네. 계속적인 키 맞추기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도 뭐 어찌됐건 흐름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 확충이라든지 전반적인 네. 것들은 뭐 좋아지는 쪽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중국 경기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게 야 그 경제적인 밀접도라는 측면에서 상관관계를 보면 아 우리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중국 주식 상해종합 주가 지수의 어떤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는 한 야 우리가 먼저 뭐 팔고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기관 투자자나 이제 저희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예. 상해 종합 지수는 약간의 이제 항상 프리미엄을 갖고 가거든요. 지금 예. 사실 상해가 최근에 오른 것도 개인이나 이제 우리랑 좀 무관한 글로벌 유동성보다는 예. 개인 수급이 좀 컸기 때문에 상해보다는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주들이나 이런 수출주들의 모멘텀은 예. 홍콩 H지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예. 상해보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홍콩 H지수를 보는 이유가 100% 중국 기업들이죠. 그리고 예. 주로 구성 자체가 거기 물론 텐센트도 있지만 대부분 예. 금융이나 예. 저희 수출주들이 많이 봐야 될 예. 그런 경기 민감주가 많죠. 그래서 예. 홍콩 H의 움직임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해보다는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지 옛날보다는 이제 중국의 효과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경기 관점에서는 홍콩 H지수의 흐름이 코스피나 말씀하신 그 우리 국내 대형주나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따라가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홍콩 H지수도 홍콩 변수 생각해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싸진 상태라서 뭐 그 4분기에던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계속 오른다면
국내 관련주 투자하실 때도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이 들어가기 괜찮은 때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내년까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특히 예. A주 시장, 지금 저희가 상해 심천이라고 얘기하는 A주 시장 전반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고, 대신 그 3분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상해 종합지수가 밸류에이션이 대략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회복을 했고, 그러니까 100%에서 35%가 아니고요. 35%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심천이라고 저희 성장주나 소비주들이 많이 있는 인덱스에서 특히나 이제 중소형 지수가 이제 차이넥스트, 차스닥이라고 있거든요. 네. 심천 차스닥. 요게 한 65% 정도 상승했거든요. 어이구. 저점 3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이구. 저희가 상해만 보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심천의 차이넥스트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아, 중국 시장이 몇 개예요? 상해하고 심천이죠. 상해가 코스피, 심천이 이제 코스닥. 상해, 심천, 그 다음에 홍콩은 항생. 홍콩은 이제 별도로 이제 홍콩 시장의 H지수라는 게 중국 본토 기업을 홍콩에 상장한.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 홍콩 시장. 홍콩 거래소가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미국에 상장한 저희 ADR, 그러니까 중국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그것도 한 240개 있고요. 허창판이라고 또 있잖아요. 네, 허창판은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네. 그래서. 시 주석의 직접 시진핑의 직접 지시 하에 상해 거래소에 만든 네. 일종의 뭐 그 혁신 기업들의 네. 보드죠. 그래서 뭐 과학 혁신 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게 이제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25개로 시작해서 지금 한 125개 정도 있습니다. 상해 심천하친 종목 전체는 3,700개고요. 네. 상해가 한 1,000개 좀 넘고 심천이 한 1,500개 이상이고 지금 상해에다가 이제 보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성장 기업들을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지역을 왜 나는 거예요? 상해랑 심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의도에 증권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혹은 뭐 저 어디 지방에 무슨 기업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 따로 시장을 만들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산 거래소가 있어요. 네? 네. 아, 부산 거래소에 있는 네. 기업이랑 여의도 거래소에 있는 기업이 그거는 뭐 나라만도 뭐 정책의 차이니까 그걸 뭐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네. 뭐 다른 얘기지만 성격이 달라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거기 모인 네, 거예요? 성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심천 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천이 개혁개방 특구였었잖아요. 등소표 형이 처음에 개방을 그렇죠. 하고 거기서 이제 컸던 기업들이 스몰캡 위주고 민영기업들 위주고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나 북경 이런 데 같은 경우 처음에 IPO한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이나 국유기업들이었고 국영기업들 네, 심천들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수출하는 업체들이나 그런 이제 중개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IT 기업도 많았고 그래서 상장하는 그 군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예 거기다 거래소를 지역적으로 만들고 뭐 네, 나라가 네, 크니까 네, 네. 거기에 만들고 특화 특성 있게 모드를 만들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반이죠. 아, 그렇습니까? 자 네. 그래서 우리 김경원 팀장님께서는 뭐 내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아, 네. 그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지금은 어떤 민감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들 위주로 된 심천 한 65% 정도 밸류에이션 올랐고 상해도 이제 35% 오른 상태고 7월 15일,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이제가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하고 또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각종 수급 지표들이 단기 과열 신호는 좀 들어와 있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한다면 3분기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때가 살 조정이냐? 저는 사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을 좋게 보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개인 자금들 플러스 올해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오는 실적 그리고 내년에 시작하는 14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중국의 5년 단위 이제 계획 중에 예. 큰 그림들이 내년에 그려지고 금융이나 자본시장 개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보는 과정이라서 좋게는 보는데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 투자하지 말고 네네 근데 지금 지수가 워낙 싼 지수가 많고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는 아직도 좀 할 게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3분기 조정이 있을 때 한 50%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중국에 이제 조금 종목 중에서 좀 압축할 수 있는 것들 뭐 소비주는 성장주도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걔네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애들을 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한 50%나 40% 정도는 지수를 좀 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 중국 지수 전략은 뭐 6개월 끊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4분기 내년 상반기 놓고 보면 CSI 300이나 또 CSI 500이라고 있습니다. 301에서 800까지의 종목, 그러니까 중형주들 지수도 있고 또 홍콩 H처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주식들 있기 때문에 예.
반반씩 해서 지수 반, 뭐 종목 압축 반 해서 중국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가면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뭐 미국 대비해서도 저는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전략을 제가 상반기 연초에 추천을 드렸으면 지수 말고 종목을 압축을 뭐 좋은 소비 성장주를 한 5개, 10개 또 저희 자문주는 중국 1등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1등주 추천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많이 올랐으니까 예, 좀 많이 올랐으니 뭐 악재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압축을 하자는 전략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꼭 이제 박아놓고 가야 될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는 말씀하신 아까 음식료라든지 식음료, 백주 네. 또 혹은 제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중에서는 그냥 정말 좋은 애만 한두 개만 고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꼭 박아야 될 거는 증권주하고 네. 테크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대어 쪽이겠죠. 그러니까 증권하고 테크는 그냥 내년에 아예 계속 다른 그림들이죠.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06년에 입사했는데 그때 뭐 저희 뭐 자본시장 통합법 나오고 예. 이제 저희 뭐 이렇게 판 키운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개방을 증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증권업사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 외에도 정부 자본시장을 좀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증권주에서 제일 좋은 애들이나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크는 뭐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 거지만 중국이 견제를 받을수록 어차피 국산화를 해야 되고 예. 저희 뭐 소부장 얘기하듯이 계속적으로 아. 이제 그게 당위성이잖아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제가 성공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2, 3년 놓고 보면 계속 키울 수밖에 없고 뭐 지금 과창판 아까 얘기하셨지만 홍콩에 이제 SMIC 이런 파운더리 업체들도 지금 이번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테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아예 과차판 인덱스가 나오면 관련 상품을 저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8월에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죠. 네, 외국인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의를 네. 최근에 많이 봤는데 아쉽게도 과창판은 투자할 수는 없지만 과창판에 투자, 그 상장하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된 관련 기업들을 간접 투자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인덱스를 만든다고 상해 거래소 얘기를 했거든요. 과창판 50 지수 이런 것들 네. 분명히 상품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테크를 투자하는 방법 중에 왜냐면 거기 대부분 과창판 중에 한 30% 이상이 이제 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증권주하고 테크를 박아놓고 제약이나 소비주 중에서 정말 압축해서 몇 가지를 좀 가져가면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해가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제 좀 오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기간 조정을 혹시 들어간다 그러면 인덱스를 조금 담으면서 이제 펀드 형태든 ETF 형태든 좀 종합적으로 같이 가져가시면 예. 좋을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조정 안 받으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는 고객들한테는 급히 뭐 파실 필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 신규 고객은 저는 그래도 8, 9월에는 어느 정도 쉬어감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예상이 물론 틀릴 수도 있고 중국이 중간에 없는 애들이라 네. 한번 또 말려 올라가면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정부가 어찌됐건 쿨다운 시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아 쿨다운? 네, 약간 제동을 거는? 네네. 그러니까 2015년에 워낙 장외 신용이니 뭐 개인 버블이 많았었잖아요. 그 농촌에서 분명히, 뭐 농촌에서 이제 일단 주식 사놓고 바깥로 간다고 네, 난리가 나니까 난리 났었죠. 네네. 네. 그때랑은 그나마 좀 달라진 거는 네. 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이게 그 중국 정부 입장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IPO나 상장 같은 걸 통해서 내수 키우고 자본시장 키우려고 그러면 판을 키워야 되는데 네. 들어오기는 해야겠는데 얘네들이 또 한 번 들어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떤 속도 조절을 하는 측면에 이제 쿨다운 시도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네. 주식 쪽에 이제 관련된 대출이나 신용 이런 걸 좀 막기 시작했고 실적 시즌은 어찌됐건 8월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조정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은 좀 그러니까 쉬어감의 제가, 예.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려서 그런데 그 저 증권 산업도 좋고 IT도 좋고 뭐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어떤 개별 종목 하나를 딱 살라니까 네. 아, 루이싱커피 봐라 그런 순간 아 그래 알았어 안 할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장주인데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야씨 그러다가 내가 진짜 한 종목 딱 좋다 해서 찍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용커가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나는 ETF 같은 거 해야 되겠다. ETF. 그런 얘기가 되잖아. ETF는 또 에? 거래도 많이 되고 뭐 한 종목에 한 방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게 좋아요? ETF? ETF 같은 경우는 뭐 네. 지금 미국 상장된 그런 그 ETF가 다양하게 종류가 많죠. 뭐 네. KB라든지 아니면 MSCI 차이나 같은 거 따라가는 그런 ETF들도 있고 홍콩에도 지금 관련해서 있는데 예. 일단은 뭐 ETF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테크나 제약이나 이런 쪽에 특화된 것들도 좋은데 예. 그냥 원래 있는 CSI 300이나 지수 MSCI 예, 지수 그냥 복제한 것들을 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종목을 투자하는 방법은 물론 스터디가 오래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 대비 투명성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 개별 종목부터 접근하시는 방법보다는 예. 이제 중국의 어떤 종목들을 좀 이렇게 한 10개나 15개씩 포트로 만들어서 하는 펀드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자문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먼저 투자하시면서 아,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으니까 네, ETF 지수형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이라면 ETF로 한 절반을 하고 지수를 나머지 절반을 뭐 이제 이런 일등주나 아니면 기존의 테크나 일부 이제 담긴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매매가 귀찮으실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조금 투자하면서 종목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네.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중국 사람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증권맨인데 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 회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내 얘기인데 니네가 그러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ETF 이런 걸 사려면 네. 제가 달러로 사는 거죠? 달러로 네, 사는 그렇죠. 거면 네, 네. 그럼 그 ETF는 또 중국 시장에 가서 투자한 거를 아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미국 상장은 이제 네. ADR들은 그냥 미국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홍콩인 경우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주로 HKD 홍콩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뭐 물론 홍콩 달러가 고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달러에 투자하는 걸로 보시면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후션광통 같은 거 후광통 같은 거 하시면 그것도 역시 이제 홍콩 거쳐서 가다 보니까 위안화는 아니죠. 근데 위안화로 된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로 할 경우에는 위안화 강세를 좀 놓고 보신다면 그것도 역시 좀 돈 이제 아예 직접을 투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위안화는 내년에도 유기한대로 들어간다고 계속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환 차익을 저는 많이 강조는 못 드리고요. 뭐 위안화 워낙 뭐 트럼프 말할 때마다 흔들렸었고 약세는 아닐 것이다. 네, 왜냐하면 다른 통화들 대비 약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반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나 뭐 미중 금리 차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원래대로 놓고 보면은 실제로 환율 이런 거 계산하면 7위한테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네. 저희도 이제 5월 달에 위안 한참 뭐 7.2 가고 7.3 가고 막 엄청 약세다 폭락한다 얘기했을 때 예. 계속 제가 보는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약세 쪽으로 오버슈팅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국은 어찌됐건 위안화는 내수 키워야 되고 자본시장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최소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좀 못 드렸는데 A주 시장을 조금 더 저는 좋게 보고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홍콩, MSCI 차이나 MSCI 차이나도 홍콩 비중이 높아서 지금은 홍콩이라고 보실 수 있고 A주 시장을 그래도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A주는 뭐예요? 저는? A주는 이제 상해심천. 네, 아, 상해심천. 네, 본토 시장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A주 시장이 좋은 거는 자체 수급 요인이 좀 크고요. 네. 그 아까 뭐 이제 그 중국도 이제 중국판 뭐 동학개미 운동 이런 얘기 이제 저희가 드리고 네, 있는데 네.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규제한 지가 4년이 넘었거든요. 부동산. 네, 부동산.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정부 연구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가계 중국 가계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59%가 부동산. 아. 그리고 정말 순수 알 주식은 2%. 저도 역대 본 것 중에 최저거든요. 작년까지. 2%. 그러니까 주식을 2% 정도만 갖고요. 물론 펀드도 있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8%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낫네요. 네. 그래서 예. 역대 최저인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은 중국이 개인들이 완전 시장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개인들이 많은 걸로 다들 아시지만 실제 거래를 유발하는 효과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고요. 네. 실제 가계가 이제 2%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 가계가 느끼기에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위어바오라고 해서 뭐 알리바바에서 하는 그런 재테크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MMF라든지 이런 예. 것들. 그 금리가 떨어지면 개인들이 주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 수익률이 1%대까지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하고 부유자금 많은데 1%대까지 이제 자금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랑 그냥 반대로 가는 게 펀드 발행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내년에도 계속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정부의 쿨다운 시도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돈들이 들어오는 힘이 꽤 크고요. 참고로 중국의 금융자산 규모가 가계만 치면은 150조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20조 달러가 넘어요. 예. 그중에서 이제 주식 비중이 제일 낮은 편이었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많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부분이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저희 외국인 수급이 중국 같은 경우는 매달 순매수 규모 월 평균 4-5조 위안씩, 4-5조 원 한화, 4-5조 네. 원씩 순매수를 지금 계속 거의 3년 가까이 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좀 들어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고정적으로 MSCI 지수 들어가고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이머징에서 좀 박아놓고 가야 되는 자금들이 내년하고 내년까지는 좀 이렇게 좋던 나쁘던 이게 좀 펀드 운용하면서 박아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토가 조금 더 수급 측면에서 오버슈팅 나오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전반적으로 이런 뭐 증권테크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단지 이제 어떤 호흡 조절이 3분기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더 좋은 타이밍으로 째려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본토 쪽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혹시 미 대선 끝나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큰 변수 하나가 그래도 좀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 대선은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 싫어하는 건 똑같을 것 같고요. 뭐 중국이 주적, 그러니까 뭐 중국의 네. 주적이라는 네. 부분은 안 바뀔 것 같고. 누가 되든? 네네네. 네. 어차피 어떻게 이제 견제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고립적이고, 기존에 이제 수출 쪽에 좀 더 직접적으로 네. 타격을 가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버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견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대외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한데, 그냥 중국 자체에 내수하고, 구조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에 맞춰진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위험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네네. 중국 자체적으로 끌고 가는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 놓고 보면 치명적인 어떤 견제를 하기에도 네. 미국이나 그런 유로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잘 체크해 드려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중국 자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신형 도시화를 하고 어떤 뭐 어떤 내수적인 활성화 정책을 쓰고 증권이나 14차 5개년 계획을 쓰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산업이나 종목을 좀 사는 전략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금투 리서치에 이제 그 글로벌 그 분석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네. 김경환 팀장께서 이제 중국을 담당하고 계시고 미국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이신데 왜냐면 제일 큰 나라들이고 뭐 해외에서 그러니까 네. 아마 직전 1년 동안은 그분이 훨씬 바빴죠. 그렇죠. 저희 뭐 네? 이재만 연구원 네. 전략하신 이재만 연구원이 선진국 같이 선진국. 하고 있고요. 네. 네. 미국 선진국이 미국인데. 네네. 종목하시는 쪽도 미국 쪽이 바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기관 투자가가 좀 봅시다 하는 빈도수도 그분이 훨씬 바빴을 거예요. 네, 많이 바쁘셨죠. 그러면서 이제 쭉 왜 그 여쭙냐면, 야 이게 바빠지는 그걸 조금 느끼면은, 야 우리 기관이나 이런 분들 또 거액 자산가들도 이제 아 미국 일변도에서 중국으로 살짝 그걸 최근 들어서 김경환 의원도 많이 바빠지셨죠? 네, 많이 바빠졌어요. 네, 그 네.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오잖아요. 뭐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많이 찾고 계시죠. 그래요? 네. 뭐 저희 이제 리테일 쪽에서도 소매 쪽도 많이 찾으시고요. 네. 은행 쪽도 많이 찾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좋은 이유와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쁨에 네, 신과 함께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주 네.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중국 네. 주식. 네. 오늘 다음에는 종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뭐 하나TV에서도 열심히 네. 종목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네. 뭐 계속 또 불러주시면 네. 가서 또 많이 추천. 그 정도로 홍보하시면 좀 약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중국 쪽 관련해서는 이 정도 얘기 듣도록 예. 하고요. 조만간 한번 또 모셔서 중국 얘기 한번. 이해가 좀 디테일하게 예.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프로 지평건설이라고 들어봤나? 지평건설? 네.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아, 건물주가 될 거라면서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지. 이 회사가 말이야 아파트만 많이 지은 회사가 아니야. 오피스텔, 청년주택, 물류센터까지 시공 경험이 풍부하다고. 오, 2019년 한국기업 데이터 신용평가에서 A0,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에서 A-까지 받았네요. 비교적 큰 건설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신용도 평가가 아주 중요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책임준공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시공실적과 신용도까지 다 갖춘 튼튼한 회사 지평건설, 저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평건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식초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네, 이 맥주의 효모 성분 같은 것들이 아, 두피 그리고 이제 모발에 네. 아주 그 친화적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 제 모발이 정프로 모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열 번씩 감을 텐데. 아니 왜요? 아 괜찮으신데 왜요? 아, 제일 부러워. 피부와 모발. 네, 마누팍투라를 만약에 10년 전부터 사용하셨다면 지금의 이런 마음이 없으실 텐데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식, 아유, 우리 각도기님도 샴푸 좀 미리 추천해드릴 걸. 증식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아주 재미난 장입니다. 특별히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네. 재미난 장인데요. 네. 아, 러셀 2000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네. 다른 건 안 오르고 네. 러셀 2000이 올랐고.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채권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 채권 시장에는 유의미한 건 별로 금리가 많이 안 올라서 네. 유의미한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금값도 뭐 그냥 쏘쏘 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오늘은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8일 이후에 진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유럽 네. 그 저기가 끝나고 나서도 유럽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유로화 강세가 유지가 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퍼즐 중에 하나 들맞춰진 게 원화 강세는 안 나타났어요. 위안화 네. 강세까지 나타났는데 네. 위안화는 7 밑으로 떨어지면서 6을 찍었고요. 네. 근데 원화는 여전히 1200원이에요. 그래서 1100원대를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은 아직 안 맞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굉장히 오늘 주목이 된다. 어떤 면에서요? 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 드리면 기분 나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은 뭐 나스닥과 동조화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네. 오히려 이번에는 러셀 2000과의 동조화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드디어 진짜 위험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는 무엇이냐? 달러 여유가 좀 생겼다라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달러 가치 하락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이제 다시 달러가 부족한 과부족 상황들이 해소가 되어서 그런 건지는 정확치 않으나 어찌되었건 손이 안 가던 러셀 2000에 손을 뻗쳤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러셀 2000만 손을 뻗치겠냐 그 다음 신흥국 쪽 사실은 한국은 신흥국은 아니지 사실은 뭐 거의 선진국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신흥국으로 여기고 있으니 네. 신흥국에도 손을 뻗칠 수 있는데 그 1번 타자는 역시 한국, 대만이 1번 타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러셀 2000의 3%대의 초강세가 과연 한국에 어떻게 전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작이 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어제도 샀죠. 네. 계속 이번 주에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고 포인트인데 하루 이틀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 2, 3주는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이번 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18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금 유로 강세가 자리를 잡는지 안 잡는지는 18일 이후에도 유로 강세가 되면 자리를 잡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유로 강세가 되면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 거니 달러 약세면 일단 기반은 마련된 것이다. 예. 거기서 달러 과부족이 없어서 없는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면 계속해서 러셀 2000이나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다른 것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 나스닥만 신고까지 다른 그 뭐 그 S&P 좀 덜 올랐고 10% 마이너스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셀은 아예 못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올라갈 공간이 많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숨을 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곽 사이드의 종목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요 그러니까 이 종목만이 구조선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은 구조선이었죠. 그동안에 언택과 뭐 등등등 해보면 얘는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조선에 사람 바글바글 하면 여건 안 좋잖아요. 근데, 저 배는 이제 곧 풍랑에 의해서 뒤집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풍랑이 잠잠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럼 좀 여유있게 좀 작은 개인 요트 타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큰 구조선, 여건 나쁜 구조선보다는 럭셔리한 그 요트, 개인 요트에 넘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러셀 2000. 그러면 러셀 2000만 강세에 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까지 넘은 하나의 기반은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그 과부족, 달러 과부족 해소. 그래서 위험에 대한 모험 정신 증가.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예. 그 약간 부실한 기업, 부실한 게 아니고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한 매수, 앤드 해외 시장까지의 매수.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며칠간은 이게 가능하느냐. 근데 이제, 야,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다 꺾이고 여러 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인지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재밌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진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제 시즌2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강세장의 시즌2가 시작되었다. 근데 이제 성격이 바뀌겠네. 바뀌겠죠. 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런 단면들이 좀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안 가던 자동차 회사들을 주가.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린 뉴딜 등등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잘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자동차 주식들이 갔어요. 그리고 네. 이제 기존에 갔던 주식들은 조금 주춤했고 네. 순고록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진짜 국면 투로 하면서 전환되는 거죠. 새로운 장면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싼 주식부터 먼저 살 거 아니에요. 싸고 큰 주식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밸류에이션 상에서. 네, 밸류에이션. 그리고 미래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네, 그런 쪽에서 싸고 큰 주식부터 담아야죠. 작은 주식은 자기네가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오르니까 못 담죠. 네, 자기가 들어가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가격 뭐 안 올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 게 이제 성자, 네. 현차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네. 가능성이 높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인지 여부가 이번 시즌2가 시작되는지 여부에서 지금 경기선 정도인 것 같다. 네. 바라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물론 가봐야 한다. 뭐 그건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능성은 보인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봐서. 네. 네,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미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재의 진공청소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쭉쭉 빨아들입니다. 쭉쭉 빨아들여서. 네. 근데 어제는 내용이 좋았어요. 항체가 만들어졌다. 45명인가죠? 모더나 맞은 네. 45명인가가 네. 모두 항체가 발생했다. 네. 이거는 백신으로서의 그 정체성이잖아요. 항체가 네. 생기게 만드는 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반응을 할 수 있었는데 대형주들은 이미 갔기 때문에 별로 못 갔고 네. 소형주들이 왕창 갔다.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의 결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키 맞추기 가능성은 미국 시장에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그 네. 지수를 제가 아예 이번에는 거꾸로 써왔어요. 제일 그동안에 약세 있었던 놈들부터 해서 러셀 2000이 무려 3.95%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오르면 다른 것도 한 2%는 올랐어야죠. 그죠? 네. 근데 다우존스는 0.8 올랐고요. S&P 500은 기준되는 S&P 500은 0.9% 올랐고 나스닥은 0.59% 이제 못 올라요. 좀 숨이 찬 느낌 들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숨이 찬 느낌도 일부 들고 키 맞추기 느낌도 일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유럽이 많이 올라야 되겠죠. 근데 역시 유럽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닥스 1.8, 영국 1.8, 프랑스 2.0, 이탈리아도 2.0 이렇게 올라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달러 지수가 96.04. 야,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이게 최저가예요.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최저가거든요. 봤는데 까먹었는데. 몇 개월 만에 이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이 96을 깨는지 여부도 되게 관심이고요. 아니면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칠 것이냐 여부인데 결국 그 유효한 시점은 18일 이후 유럽 회의 끝나는 그 시점. 그래서 유로 달러가 정말 오랜만에 1.14까지 갔습니다. 지금 네. 1.14. 그리고 달러엔도 106.90. 그러니까 유로 달러가 가장 강세였던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고 위안화는 6.98인데 원화가 1200원에서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재미날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맞다면 밑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금 ETF를 제 고객분들한테는 많이 사드렸어요. 수익도 어마무시하게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KRX 금현물로 방향성을 좀 틀어드리고 있어요. 아, 금 사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금을 사실 거면 네. 국내에서 사시라고요. 이제부터는. 워낙 강세가 되니까? 네네. 네. 그냥, 그, 아, 저 개인적인 사견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렸다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네. 근데 이제, 네. 원화 강세에 배팅 하는 것보다도 금의 방향성이 더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오를 거냐 이거지. 인플레이션 아 네네 맞죠. 어, 맞는데 원화가 평균적으로 지금 사실 긴 기간으로 보면 1200원이면 높은 가격 그러니까 좀 싼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화가 그 역사적인 네. 평균 밴드로 치면 그러면 역사적인 평균 밴드로 치면은 한 1100원대 중반 즈음 네. 내외잖아요. 네. 어,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한 3% 정도 되니까 네. 그거를 만약 그렇게 갈 거면 그걸 굳이 놓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은 조금 있는 거죠. 주식도 네. 미국 주식 살 바에 중국 주식 사는 게 낫겠네. 아까 김경환 의원 그런 얘기 했는데. 한국 주식 좀 사주세요. 좀. 아니 이제 해외 투자를 하려면. 네. 중국 주식 요즘 좋습니다. 아, 네. 아 이거는 뭐 변동성 장난 아니고요. 빵빵 터집니다. 너무 네. 올랐나? 네.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다음에 이제 금리 물들은 뭐 그냥 큰 변동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근데 금리 물은 쉽게 오를 것 같지 않는데 국채 그러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여기서 얘네들까지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면은 아, 진짜 위험 자산을 완전 네. 완전 가는구나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시면 이제 오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언택의 대표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마존이 2.4%나 빠졌습니다. 아마존? 예, 아마존이 2.4%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저기 넷플릭스도 0.3% 빠졌어요. 네. 예. 그리고 구글도 0.2%. 예, 유튜브잖아요. 네. 예. 구글은 이제 유튜브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래서 네. 얘도 좀 빠졌고 칩 주식들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애플은 0.69% 올랐고. 네. 애플은 좀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팀이라는 게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냥 대표적인 수혜주니까 언택 수혜주가 아마존, 넷플릭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죠? 이번에 확 트래픽도 늘고 매출도 확 늘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기기가 덜 팔렸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에다 돈 물어줬어요. 원하는 그 계약한 만큼. 아, 미니멈 개런티 한 거. 네, 미니멈 개런티 해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써줄게. 애플은 저 유럽에서 순수한 것 때문에 재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써줄게 했는데 그건 뭐 금액으로 큰 금액 아니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애플 기기가 안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언택 관련 회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합. 회사라서 네. 조금 다른 언택에도 나쁘진 않지만 또 기기를 파는 게 주요하니까 아직까지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서비스 판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섞어서 보시면 되겠고 웰스파고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4.5%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칩 주식들은 엇갈렸는데 AMD는 1.1% 올랐고 엔비디아는 1.4%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오늘도 올라서 1.9%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중요하니까요. 네. 이번 주 한국 시장 한번 재미나게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렇죠. 그거죠. 잘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데 투자란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되는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이번에 좀 만들고 싶었어요. 여의도 일타 강사 사경인 회계사가 전하는 성공 투자로 가는 지름길 사경인의 성공 투자 로드맵 주식 투자 첫 걸음이 중요하죠. 지금 바로 페이지 2 앱에서 만나보세요. 출시 기념 50% 한정 할인을 진행합니다. 반값 할인 찬스 놓치지 마세요. 최근에 굉장히 큰 변곡점들 뭐지 이런 느낌? 오랜만에 별로... 나오니까 더 재밌다. 3프로TV와 신과 함께가 세상에 소개한 최고의 금융시장 분석가
오건영 팀장의 신작 부의 대이동. 코로나19가 가져온 대변동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부의 성공 열차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건영 팀장 특유의 친절하고도 명쾌한 문체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예약하세요. 네, 부의 대이동으로 예. 투자들이 대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과연 이 부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로 큰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알기 쉽게. 사실 이거 보통 아주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데 예. 예, 이런 걸 이제 쉬워야 되는데 예.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써준 거죠. 예. 네, 쉬워야 돼, 쉬워야 돼. 예. 아주 쉽게 써져 있죠. 아니 그건 뭐 다 아시잖아. 어제도 판서 네네. 했잖아요. 예. 자 지금 뭐 예. 교보문고 뭐 예스24 등에서 예약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아, 한번. 읽어보시, 아, 이건 꼭 필독서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 뭐, 물론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만은 또 말과 글이 좀 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예, 정리하면서 이렇게 줄쳐가면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꼭 소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러셀 2000, 그 러셀 지수 그 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에 거래되는 유력한 그 주가 지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우 지수라고 우리가 이제 다우 존스 지수라는 네.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S&P 500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러셀 2000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뭐 방향성이 같은데 어떤 날은 뭐 나스닥은 오르고 뭐 다우 지수는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우리는 다우 지수가 얼마냐 하는데 사실 미국의 가장 펀더멘탈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지수로 하면은 S&P 500을 꼽습니다. 500개 근데, 기업인 거죠? 네, 근데 네. S&P 500 지수는 대체로 보면은 공업에 관련된 거 뭐 이런 쪽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구경제 쪽에 대형주들이 많다.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예, 전통 대형주가 얼마나 올랐나 빠졌냐 뭐 이런 거 볼 때 이제 S&P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요. 다우존스는 미국의 대표 기업 30개만 추출을 해요.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예. 상위 30개? 예. 예. 대표 기업 30개만 해서 예, 내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주로 이제 다우 지수를 많이 봅니다만은 S&P가 오히려 더 중요한 지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나스닥은 아시는 것처럼 뭐 이 기술주. 기술주들, 네. 뭐 여러분들 이제 테크 기업이라는 그런 쪽에 이제 상장을 해서 예, 쭉 가는 거고. 러셀 2000이라는 게 이제 보면 아까 곽도희 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비교적 시가총액이라는 자본금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이 많은데 자본금이 작다라는 것 플러스 어떻게 보면 약간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도 네. S&P나 나스닥보다는 조금 여리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주식시장에서 러셀 2000 주가가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 이런 거는 아 안전자산인 국채에서 주식시장으로 갔을 때 그러면 대표 기업들 제일 큰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애플, 아마존 이런 데서 놀다가 아 이게 제조업 쪽으로 좀 가다가 그나마도 좀 작은 기업들까지도 확산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아 이머징 마켓 신흥국 쪽으로도 자금이 이렇게 돌 거 아니냐 네. 살만해졌다라는 측면에서 러셀 2000 지수의 어떻게 보면 그 차별적인 상승세를 해석한 겁니다. 러셀 2000에 또 있고 뭐 나스닥에도 있고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나요? 아니죠. 나스닥에 있는 건 러셀 2000에 없을 거예요. 아, 네. 구분이 되어 네.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대신 이제 나스닥과 S&P에 있는 종목이 다우 지수에는 있을 수가 있죠. 다우 지수는 어쨌든 30개 이렇게 그렇죠. 뽑는 거니까. 네, 뽑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네. 토막 상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아, 내일 금요일 7시 30분에 또 여러분 찾아뵐 텐데 네. 아, 오늘 저녁이 또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저녁에 또 이 프로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김효진 의원이 나오시죠? 네, 네. 재미있는 시간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어제 혹시 방송 저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오건영 팀장과 윤지호 센터장이 네, 두 분 다
아주 내용이 좋으니까 네.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여유 있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